12페이지 공시지가기준법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아,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232페이지 맞죠? 공시지가기준법 찾으셨죠? 그죠? 아까 토지는 무슨 법으로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공시지가기준법. 이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가요. 무슨 지 공시가 한다? 표준지. 그러니까 표준지를 평가사가 산정하면 그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서 다른 평가사가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공시지 제도를 가겠지만 우리 토지가 똑같아요. 개별 토지가 다 달라요.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가사가 필요하죠. 3천만 필지를 다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요 개별 토지에 대한 이 개별 토지를 평가사가 평가하려면 요 토지 가액을 구할 때는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끄집어내요. 표준지를. 자, 그게 이제 따라서 표준지. 표준지라는 거는 감정평가사가 산정을 하거든요. 그럼 비교 표준지를 하나 선정을 해서 이걸 가지고 비교 방식으로 갑니다. 제곱미터당 우리가 만 원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끊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를 가져가요. 공시지가를 가져와서 우리가 제곱미터당 만 원이다. 이걸 정상화하는 작업이 또 계산 문제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표준지는 그냥입니까? 정상 쪽으로 매겨졌습니까? 그럼 우리가 적정 가격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고 정상적이기 때문에 평가사가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무슨 보정이 들어가지 않는다? 사정 보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자 우리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한다 그래요. 선정해서 순서가 시점 수정은 들어갑니다. 뭔 들어간다? 시점 수정. 시점 수정하고 아까 지용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아시죠? 그거 들어가요. 순서가 지용 요인 비교,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그 다음에 우리 법에는 그 밖에 요인 보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자, 그럼 갈게요. 지금 공시지가 기준법 찾으셨죠? 그럼 두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요겁니다. 비교 표준지. 그 다음에 시점 수정, 지용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 보정이라는 게 있죠. 대상 토지 가액을 산정한다. 자, 그럼 절차가 간다. 먼저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밑에 인근 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는 동일수권 안에 있는 무슨 지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유사지역. 자, 시점 수정은 국회법에 의해서 국장이 조사 발표하고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 지역 지가변을 적용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니은번을 비춰 보세요.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는 한국은행의 자 한국은행법에서 통계청이에요. 한국은행이에요. 통계청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나왔었어요. 한국은행.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입니까? 생산자 물가지수입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만 내죠. 그래서 답이 생물. 소물이 나오면 안 돼요. 생물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생물.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상승률. 그 다음에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 보정하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근데 이제 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페이지 가시면은 239페이지로 한번 가죠. 가시면, 239에 다른 건 다 해드렸는데, 양가로 9번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아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까 똑같은 거였고요. 근데 여기보다도 저는 어딜 보냐면, 자, 맨 밑에 가시면은, 자, 갑니다. 밑에 가시면은 12-2 있죠. 12-2. 찾았습니까? 그래서 책을 잘 쓰셨는데, 자, 토지는 그냥이야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적정한, 거기 보시면 밑에 12-2에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가요. 무슨 사례로 간다?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갑니다. 평가사가 공시지가를 잘 못할 때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게 있겠죠? 그럼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거래사례비교법이에요? 그럼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정의가 있죠?
그럼 여기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비추쳐 보세요. 도시 지역은 몇 년이죠?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이 거래 지점이 도시 지역은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거래 가격 중에서 평가업자가 인근 지역의 집값을 고려하거든요. 찾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이 두 가지를 꼭 가세요. 다시 갑니다. 공시지가기준법,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이 원칙이죠.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로 볼 때는 뭐로 간다?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 잘 쓰셨는데 그게 내용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한다는 게 좀 안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238페이지 가시면 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죠? 여기가 참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치시는데 다 제가 내용을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했던 거니까 꼭 하나씩 다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233페이지로 갑니다. 수입방식의 수익환원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수입방식은 이제 소득접근법으로서 가격을 구하는 게 수익환원법이에요. 자, 이제 이거. 자, 그래서 수익환원법이라는 건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그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전통적 소득접근법에 의해서 산식이 중요합니다. 그 산식은 한번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2, 3, 4에 있어요. 자, 2, 3, 4에 박스가 하나 위에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수익 가격이라는 것은, 자, 수익 가격은, 자, 장래 순수익이라는 게 중요해요. 장래 순수익이 있으면은 환원율로 환원합니다. 환원율로. 그래서 이 순수익이라는 거는 옆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다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뺄 수도 있어요. 총수익에서 총비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직접환원법의 전통적 소득조금법으로 우리가 이제 환원율을 순소득이 위가 여러분 순영업소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위는 거의 순영업소득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걸 환원율로 환원해서 수익가를 구해서 3요소가 순수익 환원율 환원 방법인데 총수익 총비용을 뺄 수 있다. 그럼 전 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정의가 수익환원법이라는 것은 장래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수익과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는 게 나옵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 그래서 이 순수익은 매년 소득이 같기 때문에 환원한다는 말을 쓰고요. 자, 이건 매년마다 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할인한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가액을 산정하는데, 자, 일단 얘도 233페이지 의의 수익환원법이라는 단어 있나요? 장래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순수익 동그라미 치시고 미래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 자 앞에는 순수익을 환원한다고 그러고 미래 현금은 할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가액을 산정해서 그때 시상가격을 수익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1번 문제 마무리해 보세요. 그럼 1번 문제 디귿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할인인가요? 네. 그럼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33페이지 가시면은 중간에 장단점이라는 게 있죠. 자, 이 순수익은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론적인 게 수입 방식이에요. 자, 저번에 여러분들 가치를 매기는 사람은 그냥입니까? 감정평가사입니까? 장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장래액을 현재 가치로 매기는 게 수익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이 가장 선진 기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은 거래사례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이 가장 이론적이고 기업용 부동산은 삼성 사옥 같은 게 기업용이고 지금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건 상가 건물이잖아요. 거의 임대용 부동산이 많이 평가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적용되고요. 단점은 자 공공용 부동산 같은 시청은 수익성이 없죠. 적용하기가 곤란하고요. 자 우리가 디귿 수익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신축 건물과 오래된 건물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어가 있나요? 제가 새거 드릴까요? 헌거 드릴까요? 그러면 새거 달라고 했죠. 근데 이건 헌 건물도 수익이 나오면 장땡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새로운 거와 오래된 거의 차이가 반영되지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거 그렇게 가지고 밑에 현금 흐름에서는 조소득이라는 단어가 있죠. 조소득 손수법이고 순영업 소득에다가 현금 배치를 하세요. 자, 요 순영업소로 따지는 게, 자, 따보세요. 직접 환원법. 그 다음에 세전연금 수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자, 이건 따보세요. 저당 지분 환원법.
어, 요게 이제 에르두법이라고 적으세요. 에르두. 자, 그래서 잠시 에르두법. 그래서 넘겨 보시면은 미리 형, 자, 눈도장을 찍는데 페이지 235에 가시면 235에 가시면은 리을의 에르두법이라는 게 있나요? 어, 그럼 에르두는 어, 세전연금 수지로 가요. 무슨 연금 수지로 간다? 어, 그럼 세금의 영향을 고려한다, 고려하지 못한다. 고려하지 못하는 게 세전이죠. 저당은 고려했는데. 체크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233페이지 가시면은, 저당지분환업법에 에르두법이라고 적어 놓으셨죠? 그럼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은 세후로 갑니다. 세후. 그래서 세전과, 자, 저당과 세금을 다 고려했죠? 그래서 보는데, 그냥 참고하시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직접환업법에 아까 의익까지 가셨죠? 그죠? 어, 순수익 갑니다. 순수익은 총수익에서 총병을 빼요. 근데 보통 이제 순영업소득으로 가는데요. 순수익의 요건은 당연히 통상적인 이용능력과 이용방법, 계속적, 규칙적이고, 안전하고, 확실하고, 합리적, 합법적인데, 자, 밑에 보시면 환원이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어, 여기다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환원이율. 자, 환원이율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환원이율은 순수익을 수익가격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환원이율에 대한 그,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라는 단어가 있죠. 어, 요건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자본 수익률은 뭐고 자본 회수율은 뭐냐. 어, 자본 수익률을 우리는 할인율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본 회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가상각률이라는 단어를 써요. 감가상각률. 자, 이게 참 어려운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감가상각률입니다. 자, 갑니다. 여기 보실 때 토지는 상각이 됩니까? 상각이 안 됩니까? 건물은요? 그럼 환원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건물 둘 다. 그래서 건물은 상각이 되기 때문에 환원율이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용어 정리로 가는데 자, 만약에 1억을 내가 여기다 투하했어요. 그래서 투하 자본. 그러면 얘가 자본이죠. 그럼 그냥에 대해 수익률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 수익률이 나와야 되죠. 10%가 우리가 자본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만 원에 대한 순수익이 나오겠죠. 순수익. 근데 평가사가 매기는 거는 이 1억이라는 가격을 알고 싶어요. 그럼 1억이라는 가격은 천만 원을 10%로 나눠도 되죠. 그러면 이때는 이 자본 수익률이 아니라 할인율의 개념이 갖고 되는 거죠. 무슨 율? 할인율. 그래서 자본 수익률과 할인율은 동일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토지는 상각이 되어 상각이 안 돼요. 건물은요. 그러면 환원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나 예금은 상각이 안 되는데 건물만 상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억의 자본이 투하돼서 자본 수익률은 똑같이 나올 수 있죠. 10%씩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토지나 예금은 안전하게 자본을 회수해요. 감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천만 원도 먹는 거죠. 그런데 건물은 그냥입니까? 감가가 됩니까? 2%만큼 상각이 돼요. 그럼 1억에서 2%는 200만 원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9,800만 원밖에 회수가 안 되죠. 그러면 마음이 안 아파? 아파. 저도 아파요. 그럼 그냥이야 이걸 회수해야 돼. 그럼 그냥이야 2%를 더 요구해. 그러면 자본 회수율을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률만큼 회수해달라는 얘기예요. 2%를 더 달라는 거죠. 그래서 2%가 상각률이 바로 자본 회수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건물은 10%를 원하겠어요? 12%를 원하겠어요? 그럼 1,200만 원 벌어달라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갈게요. 그러면 토지는 상각이 된다, 상각이 안 된다. 요것만 고려해요. 자본 수익률만. 근데 건물은 상각이 되죠.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건물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미리 보겠는데 이거를 잘 표현한 게 환원율을 결정하는 게 자, 따라서 C조 2L부. 거기서 디귿번에 보시면 가해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나요?
터졌습니까? 자, 요게 지금 물리적 토지가격법이에요. 토지소득과 건물소득이 똑같습니까? 분리됩니까? 다르죠, 그죠? 그래서, 다음에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그래서 가중평균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가 5%의 한원율이고, 얘가 6%, 자, 우리가 만약에 10%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얘가 60%, 40% 할 수 있죠? 그런가요? 그래서 곱해서 더하는 게, 투자결합법이 물리적 투자결합법인데, 자칙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환원율의 결정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벽벽치를 쳐놓으시는데, 일단은 아까 제가 문제를 안 푼 게 하나 있는데, 그 4번 문제를 안 풀었네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중,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아닌 거는 정액 상한 정률 간청각법 들어가죠. 근데 잔여법이 아니라 분해법입니다. 분해법. 분해법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5번이 분해법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네요. 아까 했을 때 바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어요. 분해법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지났어. 자, 그러면 좀 전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환원율 결정 방법이라는 게 있죠? 여기 이제 오지선다로 나옵니다. 환원율을 결정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환원율 결정 방법입니다. 자, 앞자만 딴 거예요. 다음에 C조 12. C조 12. 자, C조 12. C조 12입니다. 그래서, 자, 시장 추출법이라는 거는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거래 사례에서 가져와요. 거래 사례의 매매 사례에서 내 그, 환원율을 갖고 대상을 구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대상 부동산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 떨어져. 아, 머리 아파. 힘들죠? 그죠? 얘기해봐요. 힘들죠? 그럼, 아이씨, 머리 아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례 부동산이 가격을 매겨놨어요. 그냥 갖다 써. 얄미운 거야. 지가 귀찮으니까 다 산정한 걸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 부동산에서 가져와요. 어느 부동산에서? 그래서 자기가 구한 겁니까? 매매 사례에서 가져왔습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얘는 그냥입니까? 평가사가 구해놨습니까? 다 구해놨어요. 그죠? 구해놔서 뭐 얘가 1억인데 얘가 10%면 얘가 10억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냥이야 10%를 구해놨어. 이거 갖다 쓰는 거죠. 그럼 대상에서 구한 게 아니라 매매 사례에서 구한 거예요. 오케이? 지금 시장 추출법은 보고 있어? 그럼 네가 대상에서 구한 거야? 최근에 매매 사례에서 갖고 온 거야? 갖고 와서 자기 거를 비교해서 시장이 추천한 거지. 그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조성법이라는 게 있나요? 조성법은 요소구성법이라고 하는데 산식이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요구 수익률은 뭐하고 뭘 더해요? 위험률. 제가 할게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하죠? 그 무위험률은 은행 이자예요. 부동산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근데 할증률이 개인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래서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순수율이 무위험이에요. 보고 있나요? 네. 그럼 은행 이자는 위험하지 않죠? 부동산은요? 위험하죠? 그럼 할증률을 더해간다는 것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뭐 교수님, 얌이 없을까요? 있어요. 조성법에 지읒 들어갔죠.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왜냐하면 위험을 할증하는 게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가요? 그래서 위험성이나 관리의 난이성, 비유동성은 더하고 자금이 안정하면 또 빼주기도 해요. 이해하셨어요? 자칙에 조성법 있어요? 그래서 요소구성법인데 자 이걸 따면서 구성요소라는 걸 찾아보세요. 있나요? 그래서 그 구성요소가 위험의 구성요소를 얘기를 해요. 그걸 분해해서 개별적 위험에 따라 위험률을 직접적으로 구해서 더해가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 찾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관적.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은 좀 전에 한 건데 물리적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자, 그럼 물리적은 아까 토지는 상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물은요? 달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 환원율이 다르죠? 그 다음에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가 가능하다. 이게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에요.
자, 아까 물리적 투자 결합법 했었죠. 근데 금융 쪽은 뭐냐면 저당 투자자는 은행이고요. 지분 투자자가 내가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럼 저당 투자자는 그냥요 이자를 먹어요. 지분 투자자는 내가 지분 수익률을 먹겠죠. 그럼 같겠어요? 요구 수익률이 다르겠어요. 그러면 저당은 저분이 은행이시고 지분이 지꺼죠. 그럼 그냥이야 저당과 지분이 그시도 달라. 다르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따라해봐. 지분은 지분끼리. 저당은 저당끼리. 가중 평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분 비율이 30%면 저당 비율이 70% 되죠. 그런가요? 저당 선수가 은행이 이자 먹는 거거든요. 에르드법이라는 게 있죠. 자, 별표 쳐보세요. 에르드는 감정평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당 지분 환호법이었는데 저당 지분 환호법. 얘는 이제 차입자 입장이에요. 차입자가 지분 투자자 입장으로 가는 거죠. 지분 투자자. 자, 그러면 에르드는요. 자, 얘가 평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자, 그래서 1959년에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 1991년에 가요계 핵을 권해드리기 서태지와 안 나와요. 이건. 자, 전과 후가 획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해 소득 갖고 따졌어요. 근데 소득이 그냥입니까? 매년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럼 매기간이라는 게 더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고요. 가치가 안 변해요.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가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 하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치 상승 하락을 고려합니다. 상승 하락 고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저당과 지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당 지분을 변화 고려하지 않는데 자 1억을 투자해서 저당에 대한 돈을 빌린 게 8천이고 자기 지분이 2천이라면 자 상승 하락과 저당 지분을 고려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지금 7억짜리 부동산인데 갑돌이가 5억밖에 없어요. 그럼 2억이 필요하죠. 그냥입니까? 저당을 빌려야 됩니까? 근데 얘는 돈을 빌리지 말자가 우리가 가훈이에요. 빌린다 안 빌린다? 안 빌려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2억이 필요하죠?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 졸라매고 2년 동안 모았더니 7억이다, 9억이다? 9억으로 가요. 그럼 그냥이야 또 졸라매. 밤새겠다야. 그럼 얘는 그냥이야 돈 안 빌려. 같이 벌고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더 낫나요? 안 빌린 게 나아요? 빌린 게 나아요. 왜? 가치 상승이 한대니까. 그래서 이 평가 방법을 에르드가 만들어낸 거예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저당에서 2천만 원이 상환된 게 원금 상환분이라고 들어졌죠. 그 원금 상환분은 없어집니까? 자기가 가져갑니까? 지분을 형성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얼마나 중요하길래 지분 형성 놈이야? 지분 형성 분이야? 그분이 오셨어요. 그죠? 지분 형성분. 그래서 지분 형성분을 고려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야비입니다. 자, 아까 2천만 원은 원래는 그냥 있어요? 저당이었어요. 지분을 환생하셨죠. 그래서 다시 갈게. 원래 뭐였는데? 저당. 뭐로 환생하셨어? 지분으로. 그래서 저당 지분 환호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실래? 누구라고 한다? 지분 형성분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건 야매고. 저당 소득과 지분 소득을 환원 해서 구한다는 거죠. 두 가지 가치를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세전 현금 수지 기억나시죠? 얘는 세전 현금 수지를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을 뺐기 때문에 저당은 그냥 있다. 저당은 고려했다. 고려했는데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죠. 세금을. 그래서 여기서 이 세금을 고려했다 안 했다는 건 이 셋자는 짭새야 영업소득세야. 영업소득세죠. 짭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영업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개인은 소득세 법인 법인세죠. 재산세가 아니라 이건 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볼게요. 지금 에르드 보고 있어요. 펜 들어봐. 지분 투자자 입장이라는 게 있나? 그다음에 세금의 영향을 고려했다 고려하지 못했다. 자 얘는 나의 두 번째 한 해야 매기간이야. 보유기간 동안에 그 중요하신 분이 누구라고? 벌써 까먹었어요? 지분 형성분이시죠. 그다음에 보유기간 동안에 부동산 가치 상승 하락을 고려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평가사인데 부채감당법은 은행 입장이에요. 누구 입장이다? 은행 입장.
그래서 부채감당법은 저당 투자자 입장입니다. 누구 투자 입장? 저당 투자자. 은행 입장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죠? 부채감당법은 누구 투자자 입장? 그러니까 매기간 원가이자를 지불할 수 있느냐는 부채감당률을 근거로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 밑에 지분환원율에 대한 부채감당률의 식이 있나요? 자 그러면 부채를 빌려주는데 안 갚아. 저 익숙한 부대 가서 받아요. 그 부대가 저 부대예요. 무슨 부대? 저 부대. 저 부대. 어느 부대? 저 부대. 저기 있는 부대에 가서 받아요. 저가 뭐예요? 저당상수. 부가? 부채감당법이니까 부채감당률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맞나요? 대가? 대부비율이 되는 거죠. 암기할 수 있겠어요? 부채감당률은 순투부 아시죠? 순서적으로 부채수를 나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제가 우리가 지금 오지 산다죠. 그러면 어떻게 외우셔야 돼요? 따라서 시조 12. 요시 12 되는데. 자 그래서 가본다. 제가 어느 반 가갖고 송시 조시. 조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조시가 딱 손을 들었는데 12명 있어요. 그게 따라서 12. 조시가 몇 명 있어? 그럼 따라서 조시 12. 조가 뭐야? 시가 뭐야? 12가 12라는 걸 알아야 돼요. 2L부. 이해하셨죠? 그죠? 아시겠나? 그 다음에 다시 할게. 여보세요. 시장 추출법은 내가 구해서 매매 사례에서 갖고 왔어. 조동법은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어떻게 알았어? 그럼 이거는 요구순위라고 똑같아요. 요구순위 요자 들어가죠? 요소구성법이니까 요구순위과 같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자, 투자결합법은 물리적은 토지 건물, 금융적은 저당 지분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맞습니까? 자, 에르도는 어느 투자자 입장이죠? 지부 투자자. 부채감당법은? 저당 투자 입장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따라서 LG전자가 부저를 생산한다. 부저는 버스에다 빵빵하고 누르는 게 부저예요. 이해하셨어요? LG 부저. LG 그럼 에르도는 누구 투자자 입장? 지분 투자자. 맞죠? 아 야매만 하지 말고 얘기해봐. 네. LG라고 했잖아. 네. L이 뭐야? L. 지가 뭐야? 부저를 생산하네. 부가 부채감당법. 저가 저당 투자자 입장. 나도 초라해. 미치겠어. 씨. 그죠? 집에 가면 LG 부저만 생각나. 그죠? 알겠죠?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마지막 문제. 5번 문제입니다. 5번의 자본환율 결정 방법의 거래가 뭔 건 5번 정답이죠. 금융적은 어떻게 돼요? 아까 저당 투자 요구 수익률은 은행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 수익이죠. 그럼 지분투자 요구하는 건 지분 배당률이니까 동일하다 다르다. 자, 1번 갑니다. 조성법 있죠. 조성법을 우리가 구성요소, 요소구성법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대상분석의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요소 분해했죠. 개별적 위험에 따라서 위험할 중을 더해가서 그래요. 시장출법은 내가 그렸어요. 매매 사례부터 갖고 왔어요. 자, 물리적은 소득은 토지와 건물이 서로 같다 다르다. 분리될 수 있죠. 예를 들면 한 해에요. 매 기간이에요. 기간말 가치상승 하락 고려했죠. 보유기간 동안에 그 중요하신 분이 지분 형성분의 세 가지 요소가 자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죠. 맞나요? 몇 번 정답? 5번 정답. 자,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자, 우리가 237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수입 방식에서 임료를 산정하는 게 수입 분석법이에요. 자, 그래서 수입 분석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자, 이건 이제 산식이 중요합니다. 이따가 산식이 제가 오늘 마지막 고 문제를 풀어드릴 텐데, 수익 임료라는 건 순수익에다가 필요재금비를 더해요. 그죠? 빨리 씻기 전에 오늘 2번 문제를 마무리하세요. 2번 정답? 네. 무슨 분석법? 수입 분석법이 되겠죠. 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런가요? 아니 오늘 2번에 박스 있잖아. 디귿본 있잖아. 무슨 분석법이잖아. 그럼 1번이잖아. 그럼 답은 1번 있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 산식이 이제 중요하고 들어보세요. 자, 수익 임료는 잘 평가를 안 합니다. 우리가 임대료는 임대 사례 비용으로 많이 하는데 이건 이론상이에요. 들어보세요. 아까 삼성 사옥 같은 거는 기업용이죠. 그다음에 요런 상가 같은 거는 임대용 부동산이에요. 근데 기업용 부동산을 많이 합니까? 임대용을 많이 합니까? 근데 여기서는 기업용으로 가요. 왜냐하면 자, 임대용 부동산의 순수익은 임대 수입에서 재경비를 빼면 여기에 임대료가 또 포함됩니다. 그죠? 그럼 임대료를 구한다는 건 두 번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따라서 임대용 부동산은 안 된다. 기업용만 된다. 기업용만 돼요. 그럼 삼성 사옥은 매출액이라는 게 있죠. 그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니까 여기는 임료가 안 들어가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일반 기업 경영. 찾아봐. 지금 어디 하는지를 몰라요? 237페이지 하고 있어요. 찾았습니까? 맨 밑에 가시면 일반 기업 경영이라는 단어가 있어? 네. 그럼 임대용이야? 기업용이야? 기업용 부동산을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 삼성일 수 있죠? 그럼 삼성이 그냥입니까? 총 매출액이 있습니까? 그럼 총 수익을 분석하는 거죠. 그런가요? 분석해서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기대는 순수익이라는 단어 있나? 찾았어요? 그 순수익 안에 매출액에서 경비를 뺀 게 순수익이에요. 거기다가 대상 물건이 계속해서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뺐어요? 더했어요? 자, 가액입니까? 임대료입니까? 임대료라는 거죠. 그런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러분 눈높이로 갈게. 이건 수익을 환원하는 거야? 수익을 분석하는 거야? 만약에 수익 환원법 나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 분석법과 수익 환원법을 바꿔낼 가능성이 커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눈높이로 간다면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넘기시면은 페이지 239페이지로 가보세요. 만약에 나온다면 지금 여러분들 10번하고 11번 있잖아. 찾으셨잖아? 수익환원법이 가액이고 수익분석법이 임료잖아. 맞지? 근데 얘를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을 수익분석법으로 내고 수익분석법을 수익환원법으로 낸단 말이야. 그럼 힌트는 뭐야? 수익환원법은 그냥이야 순수익에다가 환원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 그럼 수익환원법이고. 야 진짜 여러분들 눈높이로 가는 거야 지금. 아시겠죠? 그죠? 수익분석법은 수익을 환원하는 거야? 총수익을 어떻게? 분석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 갔어? 뭐 이해 가야 되는데. 그럼 뭐하고 뭘 바꿔내요?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을 바꾸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아주 쉬운 게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환원한다는 게 들어가고 수익분석법은 분석한다는 게 들어가지. 아우 가자.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이 가액이고 수익분석이 임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을 바꿔서 내요. 그럼 되게 쉽죠?
그 안에 수익을 환원한다 나오면 수익환원법. 수익을 분석한다는 게 나오면 수익분석법. 이게 눈높이 강의예요. 아시겠죠? 어. 왜냐면 지금 굉장히 분위기 안 좋은 게 속으로는 거야. 아니 내가 이걸 왜 내가 하에 미치고 한 적 없네 진짜. 그렇죠? 지금 실무하신 분들 와갖고 이제 들으시면 소장이나 실장님께서 들어오세요. 어? 은행이 와갖고 수익환원법이 뭐예요? 그러지 않잖아. 누나한테. 짜증나는 거 우리가. 알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은 환원이라는 게 들어가고 분석은 30점이 그걸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가지고 가시고 기출문제를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 갖고 계시죠? 그러면 수익환원법과 분석법을 계속 바꿔내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대한 취지지 그 안에 걸 안 바꿔.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 바꿔놔도 틀릴 사람이 많거든. 어, 그죠? 되면 맞죠? 그러니까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뭐냐면 내가 옛날 강사들은 여러분들 보지도 않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해. 그냥 막. 근데 그냥이야 눈초리를 봐야 돼. 알겠거든. 지금 미치겠는 게 얘랑 환원법이 미치겠다는 거야. 막 울렁울렁 와. 맞지? 그럼 수익 환원이 들어가면 분석이 들어가면 이게 이거야. 알겠죠? 그죠? 어. 그거 외에는 안 내 얘네들이. 왜냐면 그 안에 있는 걸 바꿔봤자 틀릴 걸 또 알아. 근데 그냥 요 제목만 바꿔도 틀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적어내. 그렇죠. 어. 왜냐면 그 안에를 바꿀 놈들이 없어. 그래서 일단은 수익환원법과 분석법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 근데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는 강사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막 뒤집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모의고사니까 가진다면 레파토리를 간다면 수익환원과 수익분석법을 바꿔낼 것이다. 그리고 소구석 교수한테 배웠다. 수익을 환원하면 분석한 어, 이렇게만 가라는 말이야. 알겠죠? 그죠? 어,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확인하란 말이야. 아, 기출문제. 그래서 수익환원법과 분석법을 바꿔낸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낸 거는 그렇게 출제됐기 때문에 계속 그걸 뺏겨내요. 아, 그러니까 애들은 수익분석법과 환원법을 그냥 바꿔내지. 그렇게 되는 거죠. 특히 아까 여러분들이 그 1페이지로 가시면은, 1번 가시면은, 1번 가셨어요? 1번 가시면은, 아까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잖아. 기억하지? 그러면 얘기해봐. 수익을 공제하는 거야? 수익을 할인한다는 거야? 할인이지, 한원, 공제는 아니잖아요. 한원하고는 할인인 거죠. 어,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1번을 보면은 1번은 그 가액에 대한 거를 가로치기 나오는 거고 2번은 임대료의 산식에 그 안에 있는 수식에 그 가로쳐서 나오는 거고. 맞나요? 그럼 1번, 2번은 그냥이야 반드시 맞히셔야 돼요. 맞아요. 여기가 기본적인 실력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언더스탠드? 어, 왜냐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갈 것들을.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이제, 어, 마지막 페이지만 적어 놓고, 241. 어마어마하게 중에, 다음 시간에 가면 안 돼. 큰일 나. 241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있나? 아, 100% 남아. 100%. 그 다음에 두 문제가량 추세전도 있었어. 그 좀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격 공시제도는 제가 필기를 쫙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에 내용들을 살펴볼 거니까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